사실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집 처음 왔잖아. 근데 아빠는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집 이런 데를 일부러 좀 잘 안 오는 거야. 생각날까 봐. 맞아, 생각나. 보고 싶으니까. 그럼 또 이제 할아버지 생각 더 나고 그럴까 봐. 다 마찬가지야. 아빠가 할아버지랑 자주 갔던 집 뭐 그런 데는 잘 안 가. 허전하. 나는 지금 이 저 VCR 보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재욱이를 내가 조금 더 저 지역에 사는 거 내가 소문만 들었지. 아, 미리 알았다. 안재욱 씨가 살았다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 맞아. 편하잖아. 아버님이신데. 맞아.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는데. 거기 가서 뭐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 지금 방송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나네. 맞아요. 나 아버지 저랑 비슷하세요. 잘 안 어울리시죠. 식사하니까 또 만나면 또 이제 아유 그럼 대면대면 할 수 있고 뭐 오빠도 보여주고 졸려. 아유 저 졸린가 봐. 어떡해. 천금 맞네. 조연이 진짜 졸린가 봐. 졸려. 막 더운 데서 땀 흘리다가 이제 들어와서 배가 부르니까 바로 자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잘 먹었습니다. 도현이는 잠이 들어가고 차에다가 눕혀놓고 왔어. 네,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 이게 뭐야? 이게 반찬 어머니 갖다 드리시라고. 아, 운정이 있네. 다음에 오실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요. 시연아 한명 같이 엄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나중에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너무 서로 해가지고 그래 그게 히트야. 네. 작업을 한다고 한다 뭐 좀 궁금하네요. 궁금해. 어떻게 됐는지. 네. 얼마나 먹었을까. 도착. 올라가 보자. 염소가 먹었으면 쥐파 먹은 듯이 이렇게 먹었을 텐데. 근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또 기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아. 저분이 이제 또 염소 똥 이런 것도 다 치웠겠지. 아, 그렇지. 얘 저기로 또 자르면서. 이게 투트랙으로 해서 얘들이 좀 먹어주고. 오. 와. 아이고 싹 정리됐네. 아이고, 싹 정리됐네. 과연. 어머나. 어머나. 이야, 이 뭐야? 야, 집이 됐다, 집이. 어머나. 어머나. 이야, 이 뭐야? 두 시간 만에? CG 같네, CG 같아. 집이 됐다, 집이. 야, 저분 능력 있네. 우와, 어머, 매직인데? 야. 아우, 정리가 되니까 좋네. 야 같은 집 다른 느낌이네. 와. 야 봐. 도현아 여기 누구 살았지? 심바. 아 강아지구나. 강아지 큰 거. 워낙 아버지랑 저는 개를 무척 좋아해갖고 아버지가 어려울 때 그때부터도 아버지는 늘 이렇게 좀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왜냐면 아버지랑 저는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좀 개들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뭐 좋아했거든요. 오, 강아지가 엄청 크네. 진짜 크다. 그 사자개라고 불리는 거. 마스티프 짱. 신바도 지금 다 서울로 가고. 근데 여기 지금 청소 한 번도 안 해갖고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어. 마치 할머니는 왜 없다? 아니야 아니야 안 봐서 돼. 여기 청소 안 해갖고 도현아 집에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와 본 적도 처음이야, 그치? 그러게. 기분 이상하겠다. 아빠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갔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늘 우리가 함께했던 뭐 소파든 식탁이든 뭐 모든 가구도 지금 다 빼놓은 상태니까. 아 빼놓으셨구나. 그대 그냥 안 두시고. 그럼 이 집을 뭐 이제 새롭게 이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뭐야? 답을 정해놓은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다 가구를 빼고 안방에 그 침대 하나만 좀 그냥 하나만 둬라 이번에 치료되면
양평집 가끔 갈 때 가끔 가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만 좀 그것만 남겨두고 다 치우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에 한 3년을 그 병원에서도 막 기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70여섯 차례인가? 3년 동안? 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70번 넘게 받으셨어요. 70번 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의지도 대단하셨고 침대는 왜 아직도 있죠? 이거 침대는 그때 나중에 할아버지가 양평 여기 집에 오게 되면 잠깐이라도 쉴 수 있을까? 그러면 침대 하나만 혹시 모르니까 놓자. 그래서 그것만 남겨놓은 거였어. 방에 그냥 침대 하나만 두고 그렇게 둔 상태로 지금 몇 달이 그냥 이렇게 아직까지 지나갔죠. 뭐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이제 서울 원래 어머니 이제 본가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여기는 뭐 혼자 생활할 수는 없죠. 그죠. 혼자 지내시기에는 조금은 예. 아, 그럼. 혼자 지낼 수는 없지. 안 돼요? 이 집에 사시던 두 분의 빈자리도 크지만 또 글쎄 좀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조금 그리움이나 그런 거를 굳이 애써 이렇게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지금 뭐 일상적인 통화를 하다가도 아버지 얘기가 나오기만 해도 아직까지도 엄마는 지금 뭐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이렇게 울먹이시는데 그래서 애써 저는 이렇게 티를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고 그치 아직 뭐 허전한 마음이야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 아버지가 좀 빈자리가 아직도 좀 남아 있군요. 그럼 또 장남이니까 또 뭐 맞아요. 티를 못 낸다는 게 더 슬픈 건데. 그럼. 수연아 옛날에 여기 벽난로에 우리 고구마 구워먹고 밤 구워먹고 했던 기억나지? 할아버지가 다 해줬었지. 저를 하루에 구워 맛있잖아요. 맞아. 도연아. 두리번 하자. 여기 뭐 있었어? 몰라. 도연아. 몰라. 기억 하나도 안 나? 응. 얘는 잘 모르죠 뭐. 도연아. 몰라. 도연이랑 누나가 여기 막 대걸레로 청소하고 해가서 할머니가 좋아했었잖아, 그치?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 이때. 도현님 놀이동산이야, 여기가. 어, 귀여워. 나는 무슨 색? 무슨 색 할래? 장갑. 난 초록색. 뭐 할 건가 보다. 예쁘게 꽃을 한번 심어보자. 애들 그 꽃 한번 심어. 지금 꽃을 이렇게 심으면 나중에 우리가 또 꽃 잘 자라고 있나 보러 나중에 또 오면 되잖아. 그치? 그러다가 또 이거 줄기체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아이고. 어우, 너무 딱딱하던데? 자, 여기도 잔디가 어우, 완전 뿌리를 내려갖고 밑에 그 잡초 뿌리가 너무 질기게 길으니까 그게 그럼 단단해서 그래. 삽이 안 들어갈 정도. 안 들어가지. 도현아, 아빠 혼자 힘드니까 도현이가 얼른 커서 도와줘야지. 도현이도 아빠 닮아서 안 듣는 척. 아이고, 아까 그분한테 그냥 구멍까지 좀 파놓으라고. 돈을 좀 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는데. 자, 자기가 좋아하는 꽃 골라봐. 난 파양색. 핑크랑 이거? 이거, 예. 예쁘다. 애들이 저런 거 너무 좋겠다. 할머니 집 꿈이고. 아유, 이쁘다. 아, 그렇지. 이쁘네. 아, 이쁘다 벌써. 너무 잘한다. 사실은 왜냐면 저 꽃을 심어놓고 아이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할까? 그래요, 그냥 그럼. 너희들이 직접 심어본 이 꽃 때문에 우리 자린나 한번 또 가볼까? 그렇지, 맞아. 그런 어떤 추억 선물이지. 아, 그럼. 됐어?
야. 대단한 아빠다. 아이고. 사진 찍어줄게. 찍어서 엄마랑 저기 친할머니 보여주자. 저기 서방 앞에. 아 이뻐. 자 스마일. 도윤이도 스마일. 우리가 하게 돼요. 보여주자.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여기 비어 있지만 이렇게 예쁜 꽃을 한번 심어서 꾸며봐. 그냥 그런 추억으로. 아우 뜨거. 아우 뜨겁죠. 아우 뜨거. 장갑 빼야지. 장갑 빼야지. 민남해. 아 저 맛 너무 궁금하다. 자. 야.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네. 저 밖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요. 형님 진심인가 보다. 음식에 집중하신다. 근데 난 뜨거워서 애들이 이제 도윤이 같은 경우 이제 눈치 보고 있을 때 시범 삼아서 보여주는 거야.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안심을 주고 이제 먹게끔 하는 거지. 아이고. 수연아, 그리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도연아, 친할아버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친할아버지 생각나요? 네. 아빠는 안 슬퍼? 식구들 다 같이 모여 있을 때가 이제 할아버지가 없는 모습을 아빠도 처음 보니까 다 같이 밥 먹고 그럴 때가 생각나지. 도현아, 할아버지 어디 갔지? 하늘. 그럼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아빠도 하늘나라로 가면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아직 안 돼. 안 되니까.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면 안 돼? 친할아버지만 갈 때. 친할아버지만 가는 거야? 친할아버지도 가면 안 되지. 너무 예쁘다. 수연이는? 수연이가 다 커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런 거 아빠도 보고 그 다음에 아빠도 가야 될 텐데. 가지 마. 저런 걸 알려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장례식 갔다가 오고 뭐 이러면. 이게 이별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쓱 한번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빠도 만약에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도현이가 안 돼! 딱 그러는데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만일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하루하루에 우리가 즐거운 추억을 쌓는 거에 만족을 해서 이게 증폭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더욱더 커져가고 사랑이 커져가는 거를 느끼게 하고 싶지 두려움? 그런 거를 굳이 심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아빠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그럴 때 수연이랑 도연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추억을 많이 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일부터 엄마한테 더 잘해. 알았지? 그럼 항상 옛날에 하는 얘기가 야 나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러는데 기승전 엄마한테 잘해. 응? 아빠한테만 잘하지 말고 엄마 수박 먹을 거니까 이제 도현이 집중해서 딱 먹어야 돼. 그거는 네 엄마.
장난하지 말고. 아, 완전 코스네. 거기서 저렇게 먹으면 맛있지. 어, 벌레 너무 많다. 아, 잠깐. 잠깐. 아유, 좋은 시간 보냈다. 진짜 좋은 추억이다. 아,